크로스핏 최강자 포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웃긴 줄 알았어요. 예, 퍼포먼스 여왕의 귀한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정규 90 앨범으로 컴백한 아시아의 아들 포아. 예, 그렇죠. 저와 함께하는 맛있는 토크 푸겐톡 지금 시작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제가 만드는 거라고 못 들은 상황에서 예. 재료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 먹고 싶은 걸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일이 커졌네요. 일이 되게 커졌죠. 이게 먹고 좋아하는군요. 네. 네. 왜냐하면 11월부터 이제 3월 사이가 되게 철이니까. 아, 잠시만요. 제가 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예. 보아 씨가 선택한 오늘의 요리는 빨갛고상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를 주재료로 한 대게 치즈 김치 그라탱입니다. 대게를 씻어야죠. 저희 엄마는 바다에서 오래 있는 애들은 물때가 묻었다고 해가지고 솔로 다 일일이 닦으세요. 오. 네. 닦으면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으시는 동안 90 앨범도 활동 계속 바쁘시죠? 아까 차이 있으시죠? 지금 개 닦으면서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게 푸앤톡이에요. 무슨 그림이죠, 이거? 푸앤톡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푸앤톡을 보고 계십니다. 찜기에 넣고요. 아, 저 게 좋겠다. 제일 먼저 깨끗이 손질한 게를 팔팔 끓는 찜기에 넣어 약 40분간 삶는데요. 떠지는 동안 저희는 90 앨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퍼포먼스의 여왕답게 이번 앨범의 안무 또한 보아만의 고난도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보아만!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등장을 거꾸로 하시길래 네. 저건 잘했다 그랬는데 네. 실제 무대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놀랐어요. 그거를 시킬 줄 몰랐거든요. 아, 보시죠. 그녀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일명 핏도어소 댄스를 생방송 무대에서도 보여줬었죠. 와이어나 시즌 줄 아셨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아,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찍을 때는 진짜 조심스럽게 했는데 방송국에서 아 인트로 갈게요. 네 이러고서 대단하죠. 보아의 성공한 덕후로 알려진 샤이니의 키씨. 이제는 보아와 신남매처럼 진행 사이인데요. 좋다는 얘기죠? 너무 좋다는 뜻이죠? 네. 이번에는 좀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에서? 동해 친구도 연락이 오고 네. 아이린 양이나 유리 양도 첫 방송 사전 녹화 때 아침 8시 반인가였는데 네. 스케줄이 없는데도 응원하러 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왔어? 라고 이유는요? 했더니 언니 거꾸로 입는 거 그거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되게 감동이었어요, 정말. 뮤직뱅크 출근길 봤거든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우산이 정말 커서 정말 저도 크죠? 그렇게 큰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사진 보고 알았어요. 이따만해요 우산이 진짜. 그래서 보아 파라솔 들고 왔냐고 팬들이. 사실 저희 댄서팀이 야 출근길 거꾸로 뒤집혀서 가자 이랬었는데 차마 이 뒤집혀서 키가 쏠리는 그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으실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 정말 화제는 됐겠네요. 화제는 됐겠죠. 그리고 열 발자국 못 가요. 힘들었어. 이제는 보아 씨 노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워낙 명곡들이 많으시니까 네. 준비한 코너 나는 묻고 너는 부르고 라는 네. 코너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보아 씨는 자신의 노래 중에 네. 한 소절 불러주시면 돼요. 아, 이 코너 너무 좋네요. 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아틀라틴 소녀죠.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네. 너무 와닿는 근데 그거를 앞에서 막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다 성인이니까 그렇죠. 좀 재밌더라고요. 나는 밥심으로 노래한다. 허리케 뭔가 정말 파워풀한 무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6집 진짜 노래 다 좋아요. 네. 일렉트로닉 매닉 슈퍼소닉 바이오닉 에너지 이 부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부분.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